8천이 넘는 차량이지만 할인을 더해드리겠답니다. 인과장님이.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저번에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보고 왔는데 드디어 그 라이벌 E클래스를 또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를 다시 제대로 좀 보여드릴 건데 아빠 오세요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과장입니다. 제가 그때 5시리즈 할 때 섭섭하셨죠? 라이벌 차 타가고 나서. 저희가 좀 늦게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또 신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인도 조금 있잖아요. 연말 할인 정도. 네. 네, 지금 연말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게 좀 바뀌고 어떤 옵션이 좀 빠지고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네.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이제 들어가세요. 아 예. 지난번 모델하고는 전면부를 보면은 다른 점이 AMG 라인이 나왔잖아요. 원래 익스클루시브랑 아방가르드만 있다가 이제 AMG 라인 자체로 나왔는데 일단 전면부 모습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따로 튜닝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내가 E클래스 딱 220 사놓고 디젤.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애초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AMG 라인을. 실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더 괜찮아요. 특히 E클래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이제 한 줄로 돼가지고 이 AMG 라인에다가 이게 완전 상징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렇죠.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된 겁니다. 아, 다이아몬드 그릴. 네. 맞아. 어, 역시 전문 용어. 이쪽이 오, CLS랑 똑같이 나왔어요. 예. 맞죠? 이쪽 눈빛 부분. 헤드라이트가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예전에 보수적인 디자인을 좀 벗어났다는 느낌이 뭐냐면 파워돔 디자인. 본넷 아, 위. 딱! 딱! 아, 이래서 스포티해 보였구나, 얘가. 예. 원래 이게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어유 멋있다, 이거. 위치 가까이 보니까. 네. 그리고 AMG 상징. 플라스틱. 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쪽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아 그럼 이거 보자. 220D AMG 라인이 지금 얼마죠? 7790입니다. 7790? 네. 그 라이벌 5시리즈랑 비하면 530i 엑스드라이브랑 똑같네요. 딱 라이벌이네 그거랑. 네. 가격대는. 근데 얘는 디젤이고 마력이 한 190마력대. 530i랑 비교하려면 2350 AMG를 비교를 해야죠. 할인이 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가격 차이도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벤츠에서 E클래스 딱 견적을 받고 그래 5시리즈에서 한번 봐야지 딱 해놓고 가서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항상 그 두 브랜드의 라이벌, 가격 라이벌 특히 그런 게 있고요. 일단 측면 모습은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일단 휠이 좀 획기적으로 변했네요. 맞습니다. 이 휠을 조금 처음 시도된 것 같은. 네. 듯한. 뭐야 이거? 이거 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는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이쁩니다. 아 이쁘긴 네. 이뻐요. 이 정도 휠은 뭐 이 차를 사는데 뭐 크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220에 19인치면 괜찮네. 네. 원래 보통 17, 18만 들어갔잖아요. 익스클루시브는 18인치가 들어가고요. 네. AMG니까 1인치 업돼서 익스클루시브랑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죠? 네. 가격이랑 상품 정보는 나왔는데 차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옆모습은 안 변하고 요 휠이 많이 변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한번 제대로 눈으로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식의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옆모습은 솔직히 변한 게 많이 없습니다. 아까 전면에 비해서는. 대망의 뒷모습.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뒷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앞풀이 달리지 선풀이 달리지 이 뒷모습. 이것도 완전 바뀐 거잖아요 뒷모습은. 이거는 실제로 네. 보셔야 돼요. 이거 보러 오신 분들 네. 반응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왜냐하면 낮이라서 지금 느낌이 별로 없는데 네. 밤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1억 넘는 차 뭐 E클래스 쿠페라든지 네. E클래스 63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모델에 적용된 테일램프가 약간 크긴 작아졌지만 여기에도 적용된 거예요. 이 하단 부분은 뭐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제 이 테일램프 이게 좀 많이 변했네요. 심하게 차체가 넓어 보이게 하려고 디자인을 많이 했네 저번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차 열면은 우와 지금 건물에서 뭐 떨어졌나요 지금? 쫙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트렁크 공간은 이제 한 540리터 정도로 자꾸 5시리즈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차이는 없네. 이 정도면은 네 그래도 패밀리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SUV랑은 이제 전혀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S클래스보다 넓은데요? 맞습니다. S클래스보다 그쵸? 넓게 나와요. 하늘에서 물건 하나 떨어지니까요. 아, 좋았어. 이거는 과장님이 옆에서 몰래 손으로 닫은 거예요. 열고 닫을 때는 철컹철컹 소리 정도는 나죠. 아, 진짜 지박인가 보다. 아, 좋아. 그러면 AMG 라인은 포매팅만 나오는 거죠, 오로지? 네, 맞습니다. 사륜만. 네. 요 윗등급. 또 다 포매팅만 나오네요? 이게 지금 익스클루시브하고 AMG 라인으로 나뉩니다. 아방가르드도 나와요? 그런지 안 나와요? 아방가르드는 이제 AMG 라인이 나오니까 그리고 디젤 모델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포매팅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현재 포매팅이 들어가니까? 뭐 사륜을 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원래 사실 제가 오늘 기대하고 온 게 이거 뭐 시트 조절이 수동으로 들어왔다면서요. 제가 오늘 이거 수동된 차가 제발 있어라.
실컷 미친 듯이 놀리게. 그래서 막 이거 뭐예요? 막 이러려고. 아 근데 인연 들어가 있네. 솔직히 이게 트레이드마크잖아 벤츠. 이거 요거 없으면은 솔직히 벤츠 아니잖아요 이제. 2350 AMG 모델 중에 수동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시트옵션이 빠진 물량. 전체 물량의 20% 정도인데요. 잘못 수입해 온 거예요? 북미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 가는 거는 옵션이 네. 빠진 채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필요 없는 옵션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20%는 이거 9시 들어왔다면서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 그거 또 살 거 아니에요? 그 할인도 좀 해서. 네네. 그거 한 500만 원 할인한다는데 바로? 그거는 아니고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공급해준 파트너사라든지 아니면 임직원들한테 할인해서 들어갈 겁니다. 사과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20%에 대한 사과를 하세요. 대표로 하세요. 여러분 대표 딜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하면. 아니 그럼요. 사장님이 보고 계신. 자 네. 여러분 대표님이 말씀하십니다. 사과하십시오. 20% 물량을 대신해서. 네. 이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메스터는 따로 안 들어간다는 점. 아 그것도 벤츠의 상징인데 이게 은색 스피커. 근데 얘네가 이게 좋아. 플라스틱 아니고 이런 재질로 금속 재질로 해놓은 거. 자 그다음에 실내가 가장 제가 보고 싶었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잠자리 핸들. 그리고 휠이 진짜 작네요. 일단요 이게 D컷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같이 키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원래 허벅지가 이것도 걸리네. 근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조립이 허접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눌리는 부분이라서요. 아 눌리는 부분이라? 디젤임에도 패드 시프트가 다 들어가고 기어 노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아 요거 핸들 칭찬. 오케이 확실히 이뻐졌다. 이런 데는 이제 변한 게 없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 시계가 원래 여기 있었나요? 예 네, 거기 있었는데. 아 없어졌구나. 시계가 빠짐으로 해서 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 아닌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거 조그 다이얼. 여기? 완전 터치화가 됐어요. 아 저 원래 여기 손 올리고 이거 있었죠. 네, 이렇게 네. 그 마우스 같은 거. 팔걸이도 없어졌어요. 아 팔걸이가 없어졌구나. 손목걸이. 아 이거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알죠? 오른손이 진짜 심심해. 여러분 이건 호두 두 개라도 짚고 타십시오. 이렇게 으드득 으드득 이러면서 으드득. 심플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 이런 건 다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예, 저희의 상징 양문형입니다. 아 양문형. 어쨌든 여기서 변한 거는 일단 가장 큰 게 핸들하고 여기 오른손 닿는 부분, 이쪽에 이제 마우스 있는 부분 이쪽이 좀 변했고요. 위에 천장도 뭐 딱히 변한 거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220 이거 AMG 라인은 무슨 옵션이 들어가고 빠진 거예요? 반자율 주행 옵션이 220 뒤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입니다. 그 상태에서 AMG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핸들 정도가 빠지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이렇게 통풍을 그렇게 다들 빼요? 5시리즈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처럼 땀쟁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땀을 말려주는 것보다는 약간 옷을 말려주는 개념? 국산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람이 휘휘 나오잖아요. 아니, 거칠게 나오죠. 거의 그냥 선풍기. 네. 선풍기 바람이 거의 에어컨이 밑에서 나오는데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풍 시트의 개념은 땀을 말려준다의 수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옷이 젖거나 그러면 말려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지 않은 옵션은 빼는 성향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시트 조절도 빼버리고. 근데 그리고 핸들의 온열도 그럼 왜 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핸들 온열이 언제 필요한지 알아요? 여자분들은 추위를 많이 타요. 네네. 여자친구 생기셨잖아요. 네. 그 추위 타는데 손만 잡아주실 거예요? 운전할 때? 근데 왜 뺄까? 과연 한국의 정서와 안 맞게. 아 이거를 제가 또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네, 이번에 대국민 사과인가요?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8천이 넘는 차량이지만 통풍하고 요 핸들이 빠져있는 대신에 할인을 더해드리겠답니다. 인과장님이. 아니요. 220D AMG 라인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타고 있는데 이게 엔진이 변한 거나 막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4기통 디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뭐 주행의 느낌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나온 지 오래된 차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좀 편리해졌느냐 그런 걸 좀 볼 생각인데 제일 멋있는 게 요 파워돔이 튀어나와서 되게 좀 고성능 차를 탄 느낌이 좀 나긴 나요. 하지만 이게 밟았을 때는 4기통 디젤입니다. 고성능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도 되게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터치예요. 이제 벤츠도 이제 더 이상 뭐 터치가 되네 안 되네 이럴 필요가 없이 다 터치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딱 켰으면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였나요? 내비가? 네. 내비게이션 이제 지도가 네. 전면 계기판에서도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홈 버튼 한번 눌러 보시죠. 잠깐 내비게이션 버튼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중간에 있는 게 터치패드거든요. 이거야? 아니 아니. Nope. 중간에. 이거야? 노. Nope. 이거? 그 잠자리 핸들 좌측, 핸들 좌측 그 홈 버튼 옆에. 아 이거야? 예예. 오 간지나는데요? 이미 길은 이제. 제가 벤츠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비가. 너무 최첨단 기능인데요 이거? 그리고 이쪽이요 터치가 이제 터치 패널이 되게 빨라요.
이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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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면은 빠르게 움직이지. 여기 화면이. 여기. 아. 바로바로 타. 아이폰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요 기능이 대기 상태와 자동 공기 순환이 이제 되게끔 요런 기능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공기청정 패키지입니다. 아, 요 버튼입니다, 네. 여러분. 공기청정 패키지라고 요 버튼. 밝혀도 되는 공식 할인이 어느 정도예요? 그거를 밝히면 제가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네. 와야만 알려줄 수 있는 네, 거예요?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요. 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모든 정보를 오픈해 드려요, 저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 요 차와 고민할 건 사실 5시리즈잖아요. 걔도 옵션이 빠졌고 얘도 어라운드뷰 없다면서요, 또? 어라운드뷰는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갑니다. 있는데요? 봐봐요. 어라운드뷰 있잖아요. 어라운드뷰가 있네요. 있네. 5시리즈를 이겼다. 이거 있으면 진짜 칭찬받거든요. 저 주차할 때 이거밖에 안 봐요, 진짜. 아, 5시리즈 한방 먹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이 좀 증가하고 이런 게 좋고, 근데 4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주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가죽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가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티코 맨메이드 인조가죽인데 천연가죽보다 더 좋은 인조가죽이에요. 왜냐하면 천연가죽을 쓰면 네. 동물보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벤츠라는 브랜드에서는 환경과 동물보호를 위해서 천연가죽보다 더 좋은 인조가죽 아티코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그 BMW 최병태님 5시리즈 찍고 지금 네. 많이 실망의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그 옵션이 왜 빠졌냐, 네. 왜 빠졌냐 이런 실망의 댓글이 올라와서 네. 좀 마음 상심이 심할 텐데 네.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경호가 잘 지내지?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보통은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인데 옵션이 많이 빠져서 많이 힘들겠구나. 악플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옵션 빠진 게 차라리 잘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 그런 망언을. 일단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고객분들도 오시면 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옵션들도 많이 좋아지고 상품성도 많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기 좋은 시기에 많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재벌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 10만 가시죠, 대표님. 여러분, 저 오늘 이 클래스를 재밌게 타봤고 다음에는 비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대를 놓고 외관부터 내관까지 정확하게 기대돼. 비교. 와, 나도 그거 너무 기대돼. 조회수가 기대돼.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아, 앰비언트 라이트 드디어 빛이 납니다. 역시 벤츠하면 앰비언트 라이트죠. 아, 멋있다 이거.